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저희는 6월 1일 남산에 있는 라이언 치즈볼 어드벤처에 다녀왔습니다. 5월 31일 날 오픈을 했고요. 저희는 둘째 날에 다녀왔어요. 이게 입장권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간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0명에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라이언의 보물 상자를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이렇게 저희가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선착순 몇 분에 한해서 또 예쁜 저 라이언 풍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짜잔! 저희가 받아온 선물입니다. 두둥! 라이언 풍선은 이렇게 앞면은 평범한 라이언이 치즈볼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요. 자, 돌려주세요.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안대를 끼고 있어요. VR 안대예요. 엄청 귀여워요. 자, 이제 라이언의 보물 상자를 열어볼게요. 선착순 200명에게만 제공됐습니다. 짠짜잔. 두둥. 첫 번째는 우리 라이언 인형이에요. 짜잔. 완전 귀엽죠? 라이언 얼굴이 완전 빵빵해요. 이렇게 예쁜 모자도 쓰고 있고요. 궁뎅이 예쁜 꼬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설명도 적혀 있어요. 따다동, 완전 귀여운 라이언 득템. 다음 상자는 뭐가 들어있는가? 오! 맛있는 썬데이 치즈볼이 무려 네 봉지나 들어있어요. 따다다. 썬데이 치즈, 믹스 치즈, 허니버터, 썬데이 치즈볼 칠리맛, 썬데이 치즈볼 오리지널 네 가지를 다 선물로 줬답니다. 하나에 2,000원이에요. 이 과자의 뒤에는 카툰이 그려져 있어요. 각 과자마다 왜이 맛인지를 설명해주는 귀여운 카툰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은근히 쏠쏠한 재미가 있답니다. 얘는 믹스 치즈예요. 왜 믹스 치즈가 됐는지 귀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를 보시면요. 치즈볼 라이언 스티커가 들어있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즈볼 보이시나요? 이 고소함. 스티커 발견. 보이시나요? 19라고 적혀 있어요. 19번째 스티커인가 봐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냄새 너무 좋다. 맛있어, 맛있어. 그럼 이때 등장한 ASMR. 그럼 이상으로 라이언 치즈볼 어드벤처 다녀온 리뷰와 저희 라이언의 보물 상자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과자 먹으러 떠나겠습니다. 안녕!